여러분, 에어박 전에 왜, 뭐 땜시, 뭐 할라고 이런 스팸 말고 리챔을 써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에어박 스팸전이 아니라 에어박 리챔전 만들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박 200g을 준비합니다. 에어박 한 개가 대략 300g이 나가니까 3분의 1 정도만 툭 하고 썬그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충 툭 자른 호박이 198g이 나오네요. 굿 아닙니까? 호박 200g은 0.5cm 정도 두께로 썬그러 주는데 이렇게 칼을 그냥 밀어가 잘라삐면 이렇게 사방팔방 막 튕겨나갑니다. 나중에 쪼슬러 하면 귀찮으니까 요리요리 한번 자른 다음에는 칼을 옆으로 살짝 눕혀가 호박을 떨어뜨린 다음에 잘라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자를 수 있습니다. 이쁘게 자른 호박을 옆으로 잘 눕혀가 똑같이 0.5cm 정도 두께로 채를 덩그러 줍니다. 호박을 너무 얇게 썰어삐면 전 굽을 때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 전이 아니라 떡장이 될 수가 있으니 너무 얇지 않고로 썬그러 줍니다. 이제 리챔 작은 거 200g짜리 한 개를 노란 뚜껑을 삐끼가 손가락 안비구로 조심해가 케이블 따준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 세 번을 치가 잘 흔들어서 빼줍니다. 스팸은 100g 반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반은 나중에 계란이랑 같이 굽어가 막김이랑 먹어주면 굿입니다. 아, 그러고 스팸은 사용했던 캔에다가 다시 보관해비면 세균 증식 때문에 배가 아이야 할 수도 있다 카이. 이런 밀폐용기에 들어가 냉장 보관하되 하루를 넘기지 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스팸은 오늘의 주인공 호각보다 튀지 않고로 비슷한 두께 또는 좀의 작게 썬그러가 준비합니다. 이제 볼에다가 스팸과 호박을 전부 들이붓고 부침가루 7큰술 약 105g을 넣어줍니다. 물은 부침가루 무게 1.6배 약 170g을 부어준 다음 한번 잘 섞어주고 나서 멸치액젓 1스푼 약 8g을 넣어줍니다. 소금 대신 멸치액젓으로 간을 해주면 감칠맛이 팍팍 올라갈 뿐만 아니라 소금 간하고는 잽도 안되게 맛있고 간장에 안 찍어도 그냥 팍팍 찢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굿입니다. 부침가루는 가루 자체가 간이 돼있어가 1스푼을 넣었는데 밀가루를 사용하시면 멸치액젓 추가하지 마시고 소금을 1-2g 정도 넣어가 추가 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찢고 볶아보입시다. 아, 볶는 건 없구나. 찢어보입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자작하게 부어가 불을 중불 올리고 반죽을 부어줍니다. 반죽 양은 제가 사용한 22cm 팬에 둘레 공간을 조금에 남기고 나서 두 장을 구울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참고 하십시오. 반죽을 부었다고 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꺼운 부분이 덜 익어가 생 밀가루 쉐이크 전이라는 새로운 요리를 경험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아들이 골고루 티가 질 수 있고 팬 위로 평평하게 펴 올려줍니다. 중불에 구워주다가 요요요 기름이 짜글거리는 사이드 아랫부분에 전 끝이가 갈색해지는 게 보이면 뒤집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가 꾹꾹 눌러가면서 전을 좀 더 넓게 펼준 다음 중불 유지하고 1-2분에 한 번씩 두세 차례를 뒤집어주시면 와사카의 간장 필요 없는 호박 리챔전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스팸 말고 리챔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제가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라면서 리챔을 골랐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먹거리에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만 있으면 그걸로 굿굿굿입니다. 바로 굿굿굿인 이 맛 때문입니다. 전을 부칠 때 소금간 대신에 아까 사용한 멸치액젓으로 간을 하면 감칠맛도 한층 올라가면서 맛있는 짠맛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염도가 높은 스팸을 썰피면 스팸 짭지 부침가루 간대 있지 그래가 멸치액젓을 등판시킬 틈이 없습니다. 멸치액젓이라는 끝판왕 구원투수 등판을 위해 스팸보다 염도가 낮은 리챔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오박과 스팸 때문에 천대받던 리챔이 멸치액젓 만다가 환상업 자랑하는 호박 리챔 전 아예 어른할 것 없이 어떤 입맛을 들이대도 굿굿 굿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